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은 한번 같이 Signalis이라는 토글 인디 게임 확인해 볼 거예요. 여러분 이 게임 스팀에서 아니면 게임 패스에서 할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이 게임 약간 바이오해저드 SF 공포 게임인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설정 확인해 봅시다. 여기 보시다시피 특별한 것이 없어요. 한국어 가능해요. 여기 화면 그래픽 좀 설치할 수 있고 오디오도 됩니다. 전 한번 90으로 올릴 거예요. 조작 방법도 있고. 네, 그럼 뒤로 가자. 그리고 우리 같이 이 게임 확인하자. 그래픽은 와 이런 픽셀 그래픽 마음 들어요. 우리는 무슨 우주선에 깨어난 것 같아요. 약간 SF 사이버펑크 그런 느낌 아닌가? 그리고 이거 봐요. 이거는 이 게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미친 듯이 예쁜 픽셀 그래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WASD로 캐릭터 이동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문 이런 방법이에요. 그냥 클릭하면 돼요. 그럼 그냥 우리 컨트롤 누르면 좀 뛰어갈 수 있어요. 이 문이 잠금 장치가 고장났다. 이 문을 열 방법이 없어. 오케이. 아쉽다. 다른 문이 있을까? 여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우리 탭 누르면 인벤토리가 엽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M 누르면 맵이 있어요. 나이스. 그럼 우리 그냥 이 계단? 뭐 계단이 아니에요. 이거 올라가자. 오케이. 그럼 앞으로 뭐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나이스. 여기는 Aufklärungsraumfahrzeugstyp Penrose. 이거는 약간 이거 독일어예요? 이 우주선에 대한 정보인 것 같아요. Prototype 합선의 야전 운영 설명서. 유산 인민투쟁하군의 프로젝타입 합선은 저비용 우주탐선입니다. 우리 위대한 탄국의 지속적인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의 변경 너머로 파견되어 거주 가능하거나 천연 자원이 풍부한 행성 및 위성의 수색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모든 프로젝 합선은 캐슈탈트 정찰 장교에 의해 조종되며 육지 정찰 선체 기술과 레플리카 LSTR의 보조를 받습니다. 캐슈탈트 레플리카가 짝을 이루어 협력하는 파트너 시스템은 이전의 수많은 정찰 작전에서 효력이 증명되었습니다. 상호 간의 견제의 지원으로 캐슈탈트 장교와 기술관 레플리카 모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읽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가 엄청 많이 있네. 궤도 발소 장치에 의해 태양의 변경을 향해 합선이 지전되고 나면 사출되고 나면 조종사는 비행 간판에서 경로를 조준할 수 있습니다. 합선의 기계적인 유지 보수는 레플리카가 담당합니다. 나이스. 다른 거 없고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좋아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 이거는요. 뭐 봤어? 나? 피투성이 더럽혀진 일기 한 장. 4일 5-7 저온 동면에서 그 빈 식당에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엘스터 비행 갑판에 바라보고 있어. 생각의 갑람처럼 가끔은 여기를 집처럼 느껴 있다. 오케이. 이거는요? 게슈탈트 장교가 사용한 침대. 근데 우리 여기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나가자. 그리고 계속 여기 아마 건너편에 뭐가 있을까? 잠겨 있어? 까비. 그럼 여기? 오! 다른 사람 여기 들어있나? 어. 이게 키 무슨 키? 오케이. 우리 무슨 코드 찾아야 해야 할 것 같아요. 나가자. 다른 거는요? 이게 뭐예요? 극자군 캡슐의 진단 시스템. 오케이. 우리 이런 코드 찾아야 돼요. 그거 어디 있을까? 한번 맵 확인해 봅시다. 그냥 밑으로 가자. 밑으로 가자. 따따라따. 여기 뭐 있을까?
그냥 복도이네. 왼쪽으로. 오, 오케이. Achtung, Dekompressionsgefahr. 오, 여기는 아마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이거 뭔데? 보여주세요. 케이스 안에는 Ava Suit가 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여기 아마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데? 이거는요? Airlock. 키카드 필요해요. 키카드 없어요. 건너편에? 아, 누가 이미 수트 하나 쓰고 있나? 이미 누가 케이스에서 수트를 꺼냈다. 나쁜 놈아. 누가였을까? 계속 봅시다. 건너편에. 잠금 장치가 고장났다. 오케이. 우리 할 일이 많아. 오, 오, 이쁘다. 우리 진짜 무슨 행성에 착륙한 것 같아요. 아니면 착륙 아니면 크래시? 밖으로 보자. 우주선 비행지대에 불 시작했다. 이거는요? 쓸 수 있을까? 우주선의 지하판. 교실 외 정부를 미루어 볼 때 우주선이 다시 비행한 날을 오지 않을 것이다. 이거 뭔데? 장륙 및 도킹 보조 장치의 모니터. 이젠 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무슨 사진 있는데? 빛바란 사진이 착륙 및 도킹 보조 장치 조작기에 붙어 있다. 사진을 입수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우리 혹시 오케이, 코드. 우리 코드 찾아서 한번 다시 맵 확인해 봅시다. 우리 어디에 아직 안 가봤어? 아, 왼쪽으로와 오른쪽으로 여기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하자. 오른쪽으로 먼저. 다음 무슨 읽을 거 있네. 엘레스터. 이거 메뉴인가? 탭. 아, 탭. 인벤토리, AD, 소리언 아이템. 이거 진짜 그냥 메뉴인 것 같은데. 메뉴 여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건 뭔데? 오, 접착 테이프를 입수하겠습니다. 네, 입수했어요. 이거는요? 펜로스. 상태. 정착의 상태, 현황, 상태, 지면정, 시스템 오류 감지. 아이고. 전체 위치, 미확인 행성 표현. 승무원 상태. 양 아리아느, 게스탈트 조종사. 신호 감지 불가. 엘레스티라 512. 레플리카 유닛 활동 중. 식당 표면으로의 경착력으로 인해 주류 시스템이 손상되었습니다. 다른 할 거 없네. 여기는요? 입력해 봅시다. 한 번 다시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보이는지. 오케이, 기억에 두자, 기억에 두자. 나이스. 그럼 이거 됐어? 아! 좀 기다려야 했었어요. 여기 누가 들어있어?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인가? 오케이. 이거 뭔데? 바늘 쪼개진 키의 한 조각이 극적인 보드 내부에 있다. 오, 조합. 우리 똑똑해. 우리 똑똑해! 네, 이것도 방법이야. 사용해봅시다. 사용했어. 지금은요? 왜 비가... 오케이, 이거 지금 입을 수 있을까? 우리 나가야 돼요? 오, 우리 멋있어 보이는데? 나가자, 여러분, 나가자. 밖으로 나갈 수 밖으로 나갈 줄 몰랐어요. 아, Game by Rose Engine. 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이 게임 제작했어요. 독일 분, 함부르크에 사는 두 분. 오케이. 우리 어디로 가고 있을까?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날씨에 길 잃어버리는 확률이 높아요. 아 우리 그냥 갈 수 있어요. 우리 길치인데 우리 어떤 행성인지 진짜 궁금해요. 이건 누가 만든 것 같아요. 무슨 문인데? 그거 뭐였어요? 오, 이거는 참 위험한 단계인데. 계단이야. 단계 아니라 계단.
아이고, 어휘 연습하자, 어휘 연습하자. 나이스, 집 밑에 있어요. 땅속 깊은 곳으로 향한 기이한 구멍이 있다. 심연으로부터 약한 빛이 흘러나온다. 구멍 안으로 끼어들어 갈까? 위험하다! 네. 그럴까 하자. 조심하세요. 이런 거,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슨 사무실처럼 보이는데? 고대 물건처럼 보이는 선책이 탁자에 놓여 있다. 마치 나를 부른 것만 같아. 어? 황색의 왕 입술, 네. 왜? 누구세요? 메시지 전용 준비 중. 메시지 전송 준비 중. 오케이. 누구한테 보낼까요? 이거 독일어인데? 3, 9, 4, 8, 6. 6. 오케이. 왜? 왜? 이거 뭐예요? 뭐? 왜? 깊디 깊은 구멍의 비밀리에 파헤쳐진다. 와, 전 이렇게 그거는 우리 왜 이렇게 변경되어요? 우리의 맹세를 기억해줘. 우리의 맹세를 기억해줘. 피아노 음악은 좋은데. 깨어나라고. Signalis. 랭 오비틀. 독일 게임이어도 환자가 많이 보여. Synchronization. Chapter 1. The game is style. 좋긴 해요. 우리 지금 무슨 컴퓨터 시작한 종인 것 같아요. 그게 아직. 그거 꿈이었어요? 우리 지금 어디예요? 이거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내러 여기까지 온 거다. 이제 와서 돌아갈 순 없어. 오케이. 음악이 좋은데. 우리 여전히 그 우주선이 있을까? 아니면 지금 맵 보자. Bathroom. 오케이. 뷰문으로 이어진 승강기. 돌아갈 필요는 없다. 우리 그냥 이곳으로 간것 같아요. 키카드 하나가 쭉 집과 함께 안에 저 창문이 붙여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신규 조작자한 교실 4C 무독적 구역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키 사봤어요.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잠겨 있어. 열쇠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봐요. 여전히 누가 이 스테이션에 이 우주선이인 것 같아요. 시체. 확인하자. 숨을 거둔 오일러 유닛.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다. 사람의 일 아니야? 무슨 로봇인가?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생체 부품이 손상된 외피 바깥으로 부풀이 오른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꼴이 되었을까? 루트 없어? 루트 없어? 거기 하나 더. 어우. 도서관? 에퍼처 카드의 마이크로필을 확대기. 에퍼처 카드를 깡지고 있다면 여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간단한 구급 상자. 레플리카를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난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여기도 하나 인원 있었는데. 숨을 거둔 오일러 유닛. 어째서 이곳이 벌어진 거야? 방이 엄청 많이 있는데. 아, 나이스. 다 프로토콜 하라고. 다 입력해야 하고. 기록을 게을리지 마세요. 무엇이든 기록해 남겨두세요. 여기는요? 이건 무슨 교실인가? 근데 이거는요? 다시 무슨 키 사용 찾아야 돼요. 여기는요? 못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다. 오하. 누구세요? 스타. 엘스타 유닛이? 여기서 떠나는 게 좋을걸. 이 시절은 가망이 없으니까.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가도록 해. 이 여자를 찾는 종이야. 혹시 이쁜 적 있어? 낯선 얼굴이네. 그래도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일지 몰라. 이거는 스타. 게슈탈트 노동장은 전부 시설 지하의 관성으로 보내졌거든. 아직 살아있다면 그 여자도 아마 거기 있겠지. 그 한잔 무슨 뜻인가요? 저 몰랐는데. 갱도를 향한 엘리베이터는 여기서 한층 아래에 있어. 하지만 사용하려면 관리자의 열쇠가 필요할 거야. 도와줄 순 없어? 이거 뭐예요? 이 오박동. 나이스. 우리 키 찾았어. 맵? 그럼 여기는요? 교실 키 필요해. 일단 여기로 돌아가자. 나이스. 오케이. 노란 문은 우리 키 찾았다는 뜻입니다. 나이스. 들어가자. 오, 커피. 창문 건너편에 텅 빈 교실이 보인다. 유리에 색을 입혔거나 아니면 단방향 거울인 것 같아. 아니지. 우리 총 찾았어. 여러분, 우리 총 찾았단 말이야. 이거는요. 에피치 카드. 나이스. 이거는요. 사용법인가? 이건 사용법이네. 그럼 지금부터 저기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지금 태어난 것이 아니지. 지금 잡았어. 죽을래? 죽었죠. 움직이지 마. 오케이 제대로. 지금 죽었어. 어, 나쁜 놈아. 우리 단창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어, 4발 남았어. 움직이지 마세요. 제발. 오. 이투 이사. 게슈탈트. 아, 반가워. 누구세요? 너도 이곳 출신 아닌 모양이나, 안 그래? 저는 이사라고 해요. 이토 이사. 조심한 게 좋을 거예요. 이곳에서는 왠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도 더 이상 나아가면 상당히 위험해질 게 분명하죠. 괜찮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제게도 해야만 한 일이 있거든요. 몸 조심하세요. 자는 사람과 꼭 만나게 되길 바래요. 우리 당신 찬 것이 아니요? 우리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얘는 지금 그냥 칼로 이 친구 잡는 것지만 우리는 왠지 이사의 쪽지. 이 쪽지를 발견한다면 지금껏 벌어진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언니를 찾으러 왔다는 뜻이야. 이사. 뭐 이사는 조심하세요. 우리 친구 없어졌어. 이거 뭔데? 키카드? 승용 패치. 헤드팩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우리 탄약 찾았어. 그거는 대박이다. 아니 잠깐만, 여기 있네요. 아닌가? 오케이, 이건 뭐예요? 이건 무엇인가? 몬트 데이터 고도 보안 벽 금고 숫자형. 코드를 245
20 오케이 이거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여기 그 스태프룸 코드를 입력해야 돼요? 아니면 세이프에서 20 사업 20 어 됐어 오케이 맞았었는데 나이스 주의 오케이 네 근데 지금 그 카드 주세요. 교실키 나이스. 우리 드디어 우리 아까 친구 찾았던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뭐가 있을까? 어 이것도 참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 내려가야 돼요. 진짜 굳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야. 먼저 뭐가 있는지 보면 안 되나? 지면에는 구멍이 나 있다. 아래로 떨어져도 닿진 않을 듯해. 오케이 구멍 안으로 떨어질까? 네 조심하세요 우리 에어건 안락. 오 오. 왜? 오 여러분 이 게임 시그널스라고 부릅니다. 독일 인디 게임이에요. 스팀 아니면 PC 게임패스에서 할 수 있어요. 이 영상 잘 나가면 계속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나가면 그냥 제 첫 인상 영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에서 이 게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